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김용호가 인사드립니다. 이 맛에 지난 28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며 골프 중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금년 세 번째 여자 메이저인 여자 PGA 선수권에서 김세영이 백라인에서 네홀 연속 버디를 포함하여 6언더 29타를 치며 무려 합계 4언더 한타차 단독 선두로 올랐습니다. 김세영은 11, 12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하며 3오버까지 밀렸으나 16번, 1번, 4번, 5번, 6번, 7번, 9번의 7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제니퍼 구초, 비앙카 팟땅가랑과 함께 5언더의 데일리 베스트를 치고 단독 선두에 오르면서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인지가 1언더 공동 11위, 박인비가 2분파 공동 14위, 양희영이 1오버 공동 19위로 탑 20에 들었습니다. 이정은 박성현이 2오버 공동 24위, 지은이가 3오버 공동 36위, 강혜지와 박희영이 5오버 공동 46위, 최운정과 신지은이 6오버 공동 62위로 컷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민임이 기권하고 이미양이 유일하게 컷 미스를 하면서 13명의 한국 선수들 중 85%인 11명이 주말 라운드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생이 오늘처럼 제3-4 라운드에서 마무리를 잘 한다면 우승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PGA 투어 2021년 시즌 다섯 번째 대회인 슈라이너즈 아동명은 오픈 둘째 날 임성재가 마지막 홀인 파5 9번 홀에서 그린사이드 벙커에서 12미터 이글을 잡으며 12언더 공동 6위로 26계단이나 올랐습니다. 공동 선두인 마틴 레오드와 패트릭 캔트레이, 브라이언 하먼, 오스틴 쿡의 두 타밖에 뒤지지 않아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성호는 9언더 공동 25위, 김시우는 8언더 공동 39위로 7언더의 컷을 통과하였는데 안병훈과 최경주, 이경우는 컷 미스를 하였습니다. 저도 한번 플레이해본 적이 있는 영국 런던의 웬트워스 골프 클럽에서는 지금 BMW PGA 선수권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2라운드에서 한국의 왕정우는 2언더 공동 35위로 오르며 오늘 오후 5시 20분 크리스토퍼 브로버그와 서드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선두는 12언더의 셰인 로리와 매튜 피츠패트릭입니다. 콘페리 투어인 오렌지 카운티 내셔널 선수권에서는 배상훈이 7언더 공동 35위로 14언더 선두인 스테픈 프랭큰의 7타 뒤에서 주말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오늘 토요일 한국 시각으로 내일 일요일과 월요일 새벽에 마지막 3, 4라운드가 열리는데 우리의 김세영과 임성재가 한국 골프 사상 최초로 남녀 동반 우승까지 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